제대로다? 무슨 일이야? 어머, 오늘 날이야.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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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녕하세요. 그 네이버 포장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본죽입니다. 동생이 아파서 강제 본죽. 본죽에 비빔밥이 있다니. 우리 밥. 꽤 알차고요. 예스. 낙지 비빔밥. 어우, 맛있겠다. 비빔밥을 비벼줍니다. 낙지 포기 못해. 어우, 맛있겠다. 어우, 침 나와. 마트. 어, 맛있겠다. 삼계죽. 이건 사골. 아우, 뜨거. 비빔밥은 처음이야. 본죽에서. 맛있어? 응. 비빔밥 종류도 꽤 있어. 다 도전해봐야겠다. 비빔밥 먹고 싶을 때 여기서 시켜 먹어도 되겠다. 괜찮다. 그리고 보리밥이랑 귀리, 귀리 보리밥이 있어서 좋아. 1,000원 추가하면. 건강. 국을 주네. 아, 콩나물 국을 주네요. 맛있다. 밥이 맛있다. 괜찮다. 비빔밥 다음에 또 여기서 먹어야지. 그거 먹어봐야 되는데. 그 낙지김치죽. 치즈 추가해서? 오늘은 본죽인데요. 먹어보고 싶었던 낙지김치죽을 포장했습니다. 와, 이게 에기스가 치즈를 추가해야 돼요. 맛있겠다. 생각보다 빨갛지 않다. 그러네. 아무래도 죽이다 보니까. 이게 해장 메뉴라 그러던데. 어제 술 먹길 잘했다. 마트. 어, 너 뭐였지? 나 자연산 송이. 와, 대박. 자연산 송이. 아, 맛있겠네. 소고기. 자, 먹어볼게요. 와. 와. 맵다. 어, 괜찮은데? 근데 현미죽으로 바꿨거든요. 씹는 맛이 있네, 확실히.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아, 볶음밥 맛이다. 김치 볶음밥? 아니, 즉떡 같은 거 먹고 볶음밥 비벼 먹잖아. 그런 느낌? 괜찮네. 낙지도 딱 씹히고 김치도 아삭아삭 씹히고 이게 왜 사람들이 많이 먹나 했네. 오, 해장이 되겠는데? 자, 어떤 육아 땡기세요? 일단 지금 여기 주변에는 냉삼집 하나 있고 그리고 고추장찌개집 하나 있고. 아, 그래, 여기 가보고 싶긴 했는데. 여기 집 풀고요? 여기 새로 생겼는데. 3시 오픈이다. 여기 그냥 집 불구이니까 삼겹살 아닐까? 육화본. 지금 딱 3시니까 아마 하겠지. 안녕하세요. 아주 맛있다. 맞아, 맛있어.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야? 응. 이렇게 딱 깔끔한 스타일이다, 여기, 그치? 좋은데요? 야, 이 잡채 먹어봐, 맛있어. 아주 따뜻해. 와, 이 소스 특이하다. 맛있는데? 아, 이거? 아까 뭐 출게? 응. 내장 그런 건가? 짜네. 된장찌개 하나 시킬까? 응, 여기 너무 맛있지. 이거 와사비까지 올려야 돼. 지금 오픈해가지고 괜찮은데? 돼지 껍데기도 있나봐. 커보자. 커플 A세트? 진꽃살, 살치살, B세트? A세트가 좋아, B세트가 좋아? 자, 고기 구울게요. 고기가 땡기긴 했어. 날씨가 이래서 약간 구워먹는 고기가. 소금만 찍어가지고. 맛있네? 드세요. 저 그 소주 빨간 색깔 하나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 여기 되게 가성비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았구나. 저녁에는 막 여기 앞에 웨이팅 있더라고. 가족들도 많이 오고 막. 여기도 맛있네. 소주가 3,500원이라니 정말 행복한데? 딱 진짜 반찬은 딱 기본만이다, 그치? 우리가 근데 완전 저렴하잖아. 500g에 32,900원이면 아, 수입산도 마트에서 500g이면 저 정도 아니야? 이야, 갈비살 먹어보자. 여기 갈비가 메인인가 봐. 대충 뒤집으면 돼요. 오, 맛있겠다, 갈비살. 집에 가서 과자 먹을 거니? 아까 먹는 남자 하나 먹었어. 하나만 먹었잖아. 130칼로리라 괜찮아. 그건 잘했어. 내가 칭찬해주고 싶은 거, 구운 감자 산 거 잘했어. 그게 약간, 그리고 은근 그냥 오도도독 씹어 먹으면 좀 충격이 돼. 먹어요. 완전 딱 그냥 가성, 뭐 그냥 회센터 온 것 같은 느낌 아니야? 그냥 값싸게 소고기 먹고 싶을 때 와도 될 것 같은데? 양파 필수다.
아우, 아우 몇 잔 안 먹었는데 왜 취해? 아, 아, 구독자님들 보여드리려고 그랬지. 아, 또, 아, 또. 저희는 지금 산에 갑니다. 올해 첫 등산 아니야? 네, 갑진년 희망의 문. 아, 차상. 열심히 올라가 보겠다고요. 야, 집에 가자. 그러네, 연우 진짜 잘 보인다. 아, 선명하다. 어, 선명하다. 아, 요새 살짝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체력이 딸려요. 너무 힘들어. 아니, 아차산 오르기가 이렇게 힘들어? 그래도 오늘 날씨가 맑아가지고 너무 잘 보여가지고 마음이 아주 뻥 뚫린다. 마트 육회 비빔밥. 등산 후에 먹는 건강식. 고추장 육회가 들어가네. 근데도 여기가 야채가 양념이 맛있거든. 야채들이 자극적이지가 않아. 군침 제대로 돈다. 아, 육회 비빔밥에는 좀 배가 들어가네. 저 아이가 자꾸 쿵쿵 대는 게 그래. 그러니까 배 때문인 것 같아. 맛있게 먹어. 내가 사는 거 아니었어? 아, 맞다. 넣었지. 가스라이팅 아니야. 맛있지? 맛있다. 비빔밥이 짱이야. 여기가 확실히 비빔밥이 맛있어. 오, 육회 가득. 넌 여기 들어간 재료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비빔밥 재료 중에. 나물? 나무호박. 에? 호박. 호박? 호박 없으면 비빔밥 먹은 것 같지 않아? 그렇다면 무생채. 그렇다면 무생채? 무생채만으로도 비벼 먹을 수 있잖아. 나물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해?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살 때나. 그러니까. 반찬이 나물이면. 그게 다 행복이야. 그게 다 감사한 건데 그걸 몰랐지 옛날에. 몰랐어? 몰랐어? 알았어? 마트. 어우. 눅눅해질까봐 코팅을 안 해서 진짜. 맛있겠다. 육즙이 살아있네. 어, 여기 맛있잖아. 어우, 저 단면 좀. 어우, 단면 좀 한번. 어우, 와우. 마트. 나는 오늘 화요. 부담 안 가게 화요. 부담이 안 간대? 들갈걸? 소주보다 나무래도. 아, 며칠 전부터 회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회 타령했잖아. 근데 너가 맨날 아, 안 땡겨 안 땡겨 안 땡겨 하다가 오늘은 좀 괜찮네 해서 당첨. 짠. 이야, 아우, 오랜만에 화요도 좋다. 아우, 좋다, 좋다. 이거 대광어야, 대광어. 대광어. 앉아있어. 지우, 먹으면 맛있쥬? 오늘 나 며칠 동안 먹고 싶었던 대광어. 야, 이것도 먹어. 연어도 먹어. 일부러 널 위해서 너가 좋아하는 애들로 나름 한 거예요. 야, 진짜 똑똑해. 연어.
또 방어를 먹어야 돼요. 겨울에는 방어예요. 방어, 나 방어 두 점 먹을래요. 육심 꾸러기. 여기가 숙성의 전문점인데 1도시에서 35시간 동안 숙성을 했다고 해서 135 숙성의 집. 오케이? 고소하다. 우동도 시켰어요. 우동은 돈가스집에서. 우동이 포장이 되게 잘 오더라. 육수가 그 무슨 팩 같은데 포장돼서 와. 너 일부러 약간 돈가스 택한 거야? 나랑 좀 조합 맞추려고? 센스 있었다. 난 너가 뭐 시킬까 되게 막 생각하면서 왔는데 센스 있었다. 좋았다. 잘했다. 좋았다. 다음 집 우동이지. 저는 또 우동이에요. 맛있다 우리 우동. 오늘 영하 14도. 야, 너무 추워. 여기 납득도 조금씩 풀린데? 배지세. 마갱 맥주 부탁해. 오늘 편의점에 지나가는데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없는 거 아시죠? 아사히 병맥주. 사장님이 이거 잘 안 들어와가지고 일부러 밖에 내놨대. 근데 내가 거기 딱 걸린 거죠. 아주 단순해. 자, 오늘은 BHC 맛초킹을 시켰고요. 동생이 좋아하는 사이드로 만들어봤습니다. 마트! 아우 정말. 아우 정말 정말 이번 주 고생했네. 아우 나 이거 너무 맛있겠다. 와 좋지 이거. 아사히. 오 오늘 회오리 제대로다. 오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어머 오늘 날이야. 무슨 일이야 진짜. 왔으니? 맛초킹 진짜 오랜만이다. 야 역시 병맥주가 맛있어. 와 장난 아니다. 와 맛초킹. 이게 약간 간장 베이스였지? 어 맛초킹. 짭조름. 맛있다. 이건 진짜 약간 치밥이다. 깐풍기 같은 느낌이지. 맞아. 맛있네, 오랜만에 먹으니까. 매력있어. 맛초킹. 이렇게 싹 파 올라가져 있고. 짭조름하면서 달달하면서 또 BHC는 얘네를 꼭 먹어줘야 돼. 안 먹으면 섭섭해. 아 이거 좋다. 이거 감성 좋다. 아 요새는 이제 우리 갈색병으로 안 나오잖아. 왜? 재활용 때문에? 근데 얘가 갈색병이니까 옛날 느낌 난다. 옛날에 뭐가 갈색병이었는데? 맥주. 맥주들. 맞아. 이제 흰색이잖아. 그냥 투명이잖아. 어떻게? 뿌링아토고 한번 먹어? 어우, 역시 그 쫄깃해, 여기는. 이 피를 되게 무슨 비법이 있나? 아, 그걸 시킬걸. 그 소스. 요거트? 맛있어. 진짜 자극적이야. 너무 쫀득쫀득해. 소떡소떡 오랜만에 먹어. 빨간 소떡소떡 이거 맛있어요. 약간 달달하면서 매콤하면서 소스가 맛있어 은근. 근데 핫도그랑 같이 먹어야지. 달라. 소떡소떡은 두 개를 같이 먹어야 돼.
따로따로 먹으면 절대 안 돼. 나만 이렇게 입에 묻히고 먹나? 맛있지? 맛술사게 보면서 먹어보자. 짭. 좀 짭조름해.